우리는 공화국의 일원으로 평등과 자유를 누릴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단 한 번도 공평하게 대우받은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 사회의 기득권자들 나라 팔아먹고 국민을 학살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 나라의 기득권을 차지한 그 소수의 특권층만 자유와 평등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배당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가진 자들에게 법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고 불의를 정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패였고 다수의 우리 약자들을 침탈하는 무기였습니다. 자유는 우리가 아니라 특정한 소수만이 누렸습니다. 이제 모두가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나라, 모두가 평등한 민주 공화국 우리 손으로 완성합시다. 여러분, 이번 사태를 우리가 되돌아 봅시다. 이번 사태 몸통이 최순실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박근혜입니다. 그러나 박근혜는 몸통입니까? 머리입니까? 이 사건의 몸통은 박근혜도 아닙니다. 새누리당이 집권을 위해서 박정희 향수를 이용해서 집권하려고 만든 생각도 없는 인형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태의 몸통은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박근혜는 구속하되 새누리당은 해체로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몸통은 새누리당이고 김무성, 서창원, 유승민, 이정현은 손발이자 심장장기들이지만 그 뿌리는 바로 재벌들입니다. 여러분, 친일 자본이었고 독재 세력으로부터 특혜를 받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살찌웠고 지금은 이 나라 정치 권력을 포함한 모든 권력을 독점했던 바로 그 재벌들이 이 사건의 뿌리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박근혜는 구속으로, 새누리당은 해산으로 책임을 묻는데 따라서 우리는 삼성과 SK 등등 재벌을 해체함으로써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들은 국권을 이용해서 부정하게 축제했습니다. 노동자를 탄압하고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착취하고 기술을 탈취해서 창고에 무려 550조 원, 750조 원의 현금을 쌓아놓고 이 나라 경제를 망친 책임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재벌 체제를 해체하고 노동이 존중되고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기회를 누리고 공정한 경쟁 질서 속에 기여한 만큼 배분받는 그런 나라 우리의 손으로 만듭시다, 여러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이 청와대 정문을 나선 순간에 수갑을 쳐 구치소로 보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싸웁시다. 박근혜를 퇴진시키기 위해서 탄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함께 싸웁시다. 새누리당 해체로 책임을 묻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싸웁시다. 정계 은퇴할 그 책임자들을 반드시 이 정치권에서 내몰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함께 싸웁시다. 재벌 체제를 해체하고 노동이 존중되고
기여한 만큼 배분받는 기회에 공정한 나라 만들고 싶습니까? 네. 그러면 싸웁시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고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살아있는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 함께 만들겠습니까? 네. 함께 싸웁시다. 여기는 바로 역사의 현장입니다. 새로운 민주공화국이 출발하는 이 역사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는 대진하라. 새누리당 해체하라. 재벌 체제 해체하고 재벌 총수 구속하라. 감사합니다. 저기 안내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시다가 연설을 하시다가 잘 못 들으셔서 거기 깃발 오시면서 위에 전기줄 조심하십시오. 그 바로 위에 전기줄 있으니까 전기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차량 좀만 빼주세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청와대 가시는 거 가시고 싶죠? 저희 가족들 오늘 꼭 가야 되겠습니다.